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재학 중이고 현재 본과 1학년인 강도희라고 합니다. 방탄의 팬들은 아미라고 불러요. 저는 아미입니다. 아, 이거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탄소년단을 참 좋아하는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네요. 어떻게 방탄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장기 자랑할 때 어떤 친구들이 쩔어를 쳤거든요. 근데 너무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른 가수들은 누구지? 이러고 무대를 찾아보고서 완전 반해서 예과 동안에는 이제 항상 직캠을 찾아보고 이제 본과까지 와서 정신적으로 의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저도 그 마음 잘 알 것 같아요. 저도 이 샤이니와 세븐틴의 팬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방탄을 덕질하는 게 의대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때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정서적 안정. 그게 효과가 가장 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탄 멤버들의 사진들 찾아보다 보면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딱 보여요. 그럴 때 지적 쾌감과 복습 효과, 그걸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도희 양이 공부하면서 덕질한 그 방법으로 한번 같이 이 BTS의 얼굴을 의학적으로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이번에는 얼굴 근육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크 러브는 제 본과 1학년 1학기 삶의 낙이라고 할 수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이 페이크 러브 엔딩 샷에서 정국과 진이 마치 한 송이 꽃처럼 마지막 대칭적으로 꽃이 이루면서 끝나는 안무가 있는데요. 이 안무 덕에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가 있습니다. 얼굴로 봤을 때는 이 코 라인이랑 이 턱 라인이 되게 딱 정확히 딱 보이는 느낌이 나거든요. 보통 눈을 마주치고 보니까 정측면을 볼 기회가 되게 적은데 이번에 페이크 러브 엔딩 샷에서만큼은 아주 고퀄리티의 측면샷으로 무대가 끝이 나서 측면의 모습을 좀 더 관찰할 수 있었어요. 두상을 그래도 해부학적인 네이밍을 해서 제가 배운 걸 이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이렇게 뒤통수를 만져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모든 사람에게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이니온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수리에 손을 얹어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 두개골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벌텍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간을 글라벨라라고 합니다. 미간에 약간 더 멋져 보이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코를 이제 따라 내려갈 때 한번 오목하게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나지온이라고 합니다. 나지온이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유는 코뼈가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그래요. 이 그림에서는 이 사진에서는 진이 너무 그림같이 생겨서 제가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따라가 볼까요? 일단 여기 이니온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니온이 있겠죠? 여기가 벌텍스가 있을 것이고 여기 눈썹과 눈썹 사이의 뼈 부분, 그걸 글라벨라라고 하고 이제 나지온, 정국과 진을 통해서 탐구를 할 수 있었는데 페이크 러브에서는 사실 방탄 멤버 중에서 이게 교과서보다 더 교과서같이 이 모든 구조물들이 잘 보이는 분이 있어요. 혹시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이미 지금 둘로도 굉장히 완벽한데 바로 B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글라벨라랑 나지온이 높이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고 코에서 시작해서 콧등의 각도까지도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솔직히 진짜 교과서에 실려도 될 정도의 외모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너무 사심인가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이 옆선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두상 공부는 B로 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 파트는 뭘까요? 이제 두상을 했으면 그 다음 턱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턱선을 보면 되게 약간 심쿵하는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본과에서 보니까 좀 더 턱선에 이제 이루는 뼈랑 뼈에 붙어있는 근육 같은 거 모양을 배우고 나니까 덕질할 포인트가 몇 개 더 보이더라고요.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덕질할 거리가 많아지는 게 행복이었거든요. 이제 혹시 팬분들이 이걸 보신다면 같이 이제 덕질해봐요. 멤버들의 턱선을 모아놓은 사진입니다. 다들 되게 선이 정말 그림 같네요, 진짜. 진짜 약간 살도 좀 쪄도 되는데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살이 안 붙는 것 같아.
저는 동그란 턱선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것도 매력이에요. 감사해요. 여기서 근데 함령이 보이지 않죠? 이게 정국이만 이제 따로 떼놓은 포인트가 이유가 있는데 정국에게서 제가 새로운 덕질 포인트를 본과 공부를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약간 인터넷에 치면 턱각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오는 이 부분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그림자 보이세요? 이 손바닥 모양으로 생긴 부분에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깨물근이라는 거 있는데요. 깨물근이 뭐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뼈인데 뼈 위에 근육이 있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근육이 깨물근입니다. 턱에 아래 턱뼈를 살짝 감싸고 있는 근육이 보이세요? 이 근육이 이제 뺨까지 살짝 한 이런 느낌으로 존재하는 근육이에요. 귀 바로 앞에 손을 대고서 앙 하고 물어보면 볼록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깨물근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한테 다 있는 되게 특징적인 구조예요. 이 근육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그림자가 나타나는 건데 전국의 별명이 토끼이지 않습니까? 토끼인데 깨물근이 발달한 걸 보면 정말 별명 정말 잘 지은 별명인 것 같고 전국이 토끼설이 정말 맞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턱을 완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가 적절한 사진을 찾았는데 이분은 제 최애인 지민입니다. 지민 오빠. 아, 지금 저 사진은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 이게 미비 촬영 현장의 사진인데 쉬는 시간에 몸 푸는 사진 같아요. 엄청 유연해 보이네요. 지민 오빠가 예고에서 무용과에서 1등으로 들어갔었대요. 진짜 그렇습니다. 무용 너무 잘하고 너무 다재다능하고 턱뼈에 제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턱뼈의 모습이 이게 엄청 특징적으로 나타낸 그 사진이에요. 보면 살짝 U자 모양으로 뭔가 뼈가 톡 튀어나와서 올라와 있죠?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공부할 때 쓰는 프로그램으로 찾아본 이 각도의 모습이에요. 턱뼈의 모양 그리고 이 아래쪽에 차있는 근육의 모양 모두 이 사진에 표현돼 있습니다. 뻣뻣한 자세로 실제 이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어서 실제 사람에게서 어떤 식으로 저 형태가 보일까 늘 궁금했었는데 이제 지민의 사진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아, 이 만디블이랑 만디블 아래쪽을 채우는 빌로하이오이드라는 근육이 저런 식으로 배열돼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복습에 도움이 됩니다. 방탄이 이렇게 찾다가 아, 이 근육의 이름이 보였다 이러고 이제 다시 해박책을 펼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방탄은 우리 의학을 발전시키는 사람 적어도 제 의학을 발전시키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얼굴에서